더 클래식.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클래식의 진행을 맡은 김현주입니다. 어제가 개강이었죠? 많은 학우분들이 참 바쁘게 보내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던 재학생분들이나 새롭게 학교에 들어오신 신입생 학우 여러분들도 모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이르신 우울신의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본 방송은 클래식과 클래식과 연관된 가요 또는 팝송, 그리고 영화 등을 다양하게 다루는 음악 방송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음악가는 서양 고전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입니다. 바이브의 연습 듣고 오셨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의 풋사랑에 대한 노래죠? 서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캠퍼스 커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윤민수 씨의 애절한 음성과 낭만적 모습, 그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같이 어우러지는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자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네요. 하지만 부를 수가 없어서 슬프다고 하십니다. 아, 클래식 방송인데 갑자기 바이브의 노래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오늘 방송 서두에 언급했던 바흐의 노래가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멜로디가 중간에 그대로 채용되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 노래의 원곡 듣고 와서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피아노를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한 번씩 쳐봤던 곡일 겁니다. 바흐의 평균율 1권 1번 프렐리드와 푸가입니다. 아마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던 분들도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바흐는 1721년에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바흐는 신에 대한 감화를 아름다운 멜로디로 표현하고자 평균율 시리즈를 작곡했다고 하네요. 신에 대한 감화가 오케스트라와 섞여 시시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되다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클래식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흐의 평균율을 비롯한 수많은 곡들은 후대에서 편곡되거나 새롭게 이런 방식으로 재창조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흐의 대표곡으로 잘 알고 있는 곡인 지선상의 아리아 역시 후대의 음악가 독일의 벨 헬름이가 바이올린을 이용하여 편곡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유를 잘알것 같네요. 그러면 지선상의 아리아를 듣고 오겠습니다. 지선상의 아리아를 듣고 오셨습니다. 바이올린으로 내는 낮고 굵은 소리가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공되고 변형되면서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답니다. 더 새롭고 좋은 음악, 변신을 거듭하는 클래식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 클래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김유석, 진행의 김현주였습니다.